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현대문학 단편소설 홍성원 작가의 설야입니다. 홍성원 작가는 경기 수원 출신이며 196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작품집으로는 주말여행, 무서운 아이, 그리고 장편소설에는 D-Day의 병촌, 그러나 등이 있습니다. 본 작품 설야는 197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 고물을 수집하는 각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당시 암울했던 시대의 여러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 되십시오. 설야. 지연이 홍성원. 비탈길이 있다. 폭 30m에 길이 200m. 비탈길 위는 삼거리다. T자형 삼거리에는 점포가 많다. 철공소, 뱀탕집, 전자대리점, 이삿짐센터, 제재소, 다방월궁, 중고가구점 화성옥. 비탈은 T자형 삼거리의 아래로 삐친 부분이다. 200m쯤 아래로 내려와서 비탈은 평지와 만나고 흐지부지 꼬리를 감춘다. 거기서부터는 사통오달이다. 길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가면 그곳이 길이다. 길에만 사람이 다니라는 법은 없다. 갈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갈 수 있다면 다 길이다. 길은 아니라도 평지여서 그곳에서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 옛날에 이곳은 농가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3분의 2쯤이 농가밭이 아니다. 30리가 넘는 대도시 복판에서 사람들이 길을 닦아 매해 조금씩 도시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도시가 되지 못했다. 버스는 다닌다. 아침이면 사람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복숭아 과수원과 논 가운데를 질러온다. 임자가 바뀐 농과 밭에만 집장수들이 집들을 지었다. 땅값이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많은 논밭들은 몇 해째 그냥 연탄재만 쌓여간다. 그러나 요즘 같은 겨울철에도 집들은 계속 지어지고 있다. 길만이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공터의 집들이 다 들어차야만 길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10년쯤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 눈발이 희끗거린다. 엿장수 장씨가 리어카를 끌고 비탈길 아랫역에 도착한다. 한겨울 추위에도 장씨의 얼굴에서는 땀이 흐른다. 장씨는 필요하다. 리어카에 짐을 너무 많이 실었고 너무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고물상은 200m 비탈길의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까지 올라가기에는 그는 늙었고 힘이 빠졌다. 그래도 장씨는 즐겁다. 엿장수들은 빈 리어카가 슬프다. 힘이 덜더라도 가득 채워진 리어카가 좋다. 장씨는 오늘 운이 좋았다. 오전까지 장씨는 1원짜리 잡병 몇 개를 리어카 바닥에 싣고 다녔다. 고물이 많이 나오는 철은 봄, 가을, 겨울, 여름 순서다. 그런데 요즘은 여름보다도 버리가 더 시원치 않다. 오늘도 오전 중에는 버리가 아주 시원찮았다. 대문 소리가 들려 돌아보면 잡병을 들고 나온 아이들 뿐이었다. 아이들은 엿장수의 강냉이를 곤 것으로 생각한다. 1원짜리 잡병 두 개에 강냉이 한 보시기는 장씨의 손해다. 그래서 장씨는 아이들에게는 늘 손해다. 강냉이를 반 보시기쯤 주면 아이들은 울려고 한다. 장씨는 손해인 줄 알면서도 아이들을 울릴 수가 없다. 오전 내내 장씨는 필요했다. 빈 리어카를 끌고 다니기가
가득 실은 리어카보다 더 필요하다. 가위도 무거웠다. 아무리 가위로 힘차게 썰는데도 겨울철 대문들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크고 좋은 집이 많은 동네일수록 대문은 더욱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봉이 걸렸다. 고철 물렁이, 막지 정대, 하드롱 구대, 신대, 넝마, 리어카가 가득 찼다. 싸게 잡을 것도 저울로 후릴 것도 없었다. 이민 가는 집이었다. 물건 치워주는 것만 고마워했다. 장신은 한탕에 일당을 뽑은 것이다. 야, 아저씨 많이 싫었네요. 정군이 비탈길을 내려온다. 잘 왔네. 뒤 좀 밀어줘. 어디서 싫었죠? 한 집에서 밥 먹여줬어. 운 텄군요. 자, 밉니다. 리어카가 움직인다. 정군은 힘이 세다. 26살에 장씨도 힘이 좋았다. 장씨는 51살이다. 그래서 정군이 부럽고 귀엽다. 다들 들어왔어? 예. 이제 5시인데? 날씨가 굳었어요. 오늘은 모두 리어카 7대가 나갔다. 장씨와 채씨와 민군, 정군이 단골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뜨내기 들이다. 겨울철로 접어들자 공사장 일거리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대모도인 유씨, 고씨, 안군 세 사람은 고물상을 찾아와 겨울 한철만 리어카를 끌기로 한 것이다. 리어카가 고물상 입구의 뽕뽕 다리를 넘어간다. 주인 남씨와 일꾼 석씨가 저울 앞에 서서 막지를 묶고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저울질을 끝내고 창고한 톱밥 난로 근처에 둥그렇게 앉아있다. 왔다. 장씨 많이 싫었구먼. 한 집 물건이요? 불렀나 그 집? 이민간데. 석씨가 짐을 푼다. 장씨는 채에서 나와 정군을 돌아본다. 가보아. 수고했어. 고깃간에 가요. 500원만 주시오. 뭔 500원? 석씨 오늘 귀 빠진 날이래요. 돈을 걷어서 쇠고기 2근 사기로 했수. 장씨가 500원을 찾다가 잔돈이 없자 1,000원을 뽑아준다. 나머진 쇠주 사. 얼레? 장씨가 다시 석씨를 향한다. 석씨는 쑥스러워서 삐뚤어진 입이 더욱 삐뚤어진다. 석씨도 귀 빠진 날 있었나? 있으니까 내가 생겼지. 그건 그려. 저울질 잘해. 눈발이 점점 짙어진다. 장씨는 석씨를 믿는다. 지켜서지 않아도 석씨는 저울 눈을 속이지 않는다. 고철더미 위에 눈이 벌써 하얗게 쌓여있다. 장씨가 창고로 들어선다. 톱밥 난로 근처에는 채씨와 민군과 안군이 앉아있다. 난로 앞에 부서진 의자 다리들이 쌓여있고 세 사람들 앞에는 양재기 하나씩이 놓여있다. 앉으시오 이리. 채씨와 안군 사이에 장씨가 앉는다. 민군은 톱밥 난로에 톱밥 대신 의자 다리들을 찔러 넣는다. 부서서 뗄 의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구조가 이상하게 생겨먹은 이 난로는 세부치만 아니면 아무거나 다 집어삼킨다. 어디서 일당 잡았수? 아, 오목다리. 거기 식전에 내가 들렀는데? 일렀군 너무. 난 오후에 들렀거든. 식전과 오후는 사뭇 다르다. 2-3분 간격으로 한 골목에 셋이 들이닥쳐도 고물은 한 사람에게만 몽땅 쏟아질 때가 있다. 고물은 재수다. 철사 토막 속에 은젓가락이 섞일 때도 있다. 고시 유시는 왜 안 보여? 먼저 들어갔수. 웬일이여 오늘? 데리러 왔습니다. 반나절 일품이 생겼답니다. 고시 유시는 타일공이다. 한 달 전까지도 그들은 잘 벌었다. 올 겨울이 추운 겨울이면 그들은 봄에 또 잘 벌 것이다. 그들은 날씨가 추워져서 모든 집 목간통 타일이 다 얼어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석씨가 다가온다.
어깨와 머리털 위에 눈이 하얗게 덮여 있다. 목장갑을 벗어 겨드랑이에 끼고 석씨가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든다. 고철 24, 상향방관 물렁이 27, 신문 14, 정대 9, 하드롱 22, 구대 7, 신대 12, 맥주병 29, 콜라병 38, 잡병 26, 막지 19, 박스 13, 신주방관 이모노 5, 넉마 18, 모두 8,430원 나왔수. 석씨가 종이 쪽지를 건네준다. 장씨가 종이 쪽지를 받아 옆자리의 민군에게 되넘겨준다. 샘 좀 해봐, 만나봐야지. 민군이 손으로 항목을 짚어가며 긴 품목값을 암산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장씨는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들고 석씨를 바라본다. 얼마 내주면 샘이 맞나? 1,570원이요. 장씨가 돈을 세어 석씨에게 건네준다. 20원 모자라. 됐수, 그거면. 장씨는 일 나가기 전에 10,000원을 남씨에게 빌렸다. 리어카와 가위와 저울은 고물상에서 공으로 빌려준다. 그러나 고물을 받기 위하여는 강냉이 한 방과 약간의 현금이 필요하다. 현금은 보통 5,000원이지만 장씨는 오늘 10,000원을 빌렸다. 겨울철엔 고물이 적은 대신 가끔 값나가는 가동 물건이 나올 때가 있다. 큰 물건을 잡기 위하여는 때로 10,000원쯤의 현금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계산. 민군이 종이 쪽지를 장씨에게 건네준다. 건네주는 종이를 구겨주며 장씨는 빤히 민군을 바라본다. 맞아? 예. 정말이요? 예. 정말? 민군이 벌떡 의자에서 일어난다. 별로 화낸 기색도 없이 민군은 휑하게 창고 밖으로 걸어간다. 어딜 가? 대꾸가 없다. 좁은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민군은 그대로 눈을 맞으며 고물상을 나간다. 민군과 엇갈려 주인 남씨가 창고로 다가온다. 민군을 한번 뒤돌아본 뒤 남씨가 성큼 난로 앞으로 붙어선다. 왜 저래, 저 사람? 미쳤수. 왜? 이 양반한테 물어보시오. 석씨의 턱짓을 받고 장씨가 담배를 꺼내 문다. 장씨는 무안하다. 젊은 사람한테 농 한번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은 꼴이다. 민구는 워낙 말수가 적다. 온종일 가야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이다. 장씨는 민군이 다 좋은데 그것 하나가 좋지 않다. 그래서 모처럼 농이라고 걸었는데 민군은 그것마저 탈탈 털고 도망쳐버린 것이다. 싸가지 없기는 나이값이나 하시오. 누굴 나무래? 버러쟁이 없기는 젊은 놈이야. 최씨다. 꽤 고함을 내지르고 최씨는 침을 탁 뱉는다. 말수가 적기는 최씨도 같다. 말수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고함은 뜻밖이다. 주인 남씨가 머쓱해진다. 최씨라면 남씨도 믿어주는 사람이다. 그가 이렇게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왜들 이래? 뭘 어쩐 거요? 민군이 괜 소리 저러는 게 아니잖아. 내 탓이야. 농 좀 걸었어. 저렇게 화낼 줄 누가 알았나? 알 수가 없군. 착한 녀석이야. 밥을 달래나 술을 달래나 왜들 민군을 못 잡아먹어 안 달들인가? 이건 또 무슨 새 까먹은 소리여. 다시 최씨다. 난로불에 달아오른 최씨의 이마에 파란 정맥이 불끈 솟는다. 말수적은 호랍이 최씨가 오늘은 좀 이상하다. 남씨, 정말 애만 소리하기여. 우리가 왜 그 녀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여? 난 경우 없는 소린 못해. 남씨야말로 왜 그 녀석만 끼고 도는 거여? 지금 사이 얘긴데 남씨 두부 먹다 이빨 빠질 거여. 반드랍기 꼭 3년 묵은 물박달방망이여. 내 말 틀리나? 두고 보라고. 그놈은 우리처럼 가위 썰렁댈 놈이 아니여. 최씨가 훌쩍 의자에서 일어선다.
잡을 새도 없이 최 씨는 휘적휘적 고물상을 걸어나간다. 말들이 없다. 눈발이 짙어졌다. 뻘겋게 야죽된 꽃을 더미로 눈이 하얗게 뒤덮였다. 어둠이 닥쳐온다. 날은 어둡고 눈은 희다. 눈발 때문에 시야가 좁혀졌다. 고물상 밖은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남씨가 돌연 창고를 나간다. 안군이 난로를 열고 의자 다리들을 쑤셔 넣는다. 한 달 전이다. 아침역에 키가 멀쑥하고 얼굴이 하얀 청년 한 명이 찾아왔다. 일나가려는 사람들을 향해 청년은 주인을 찾았다. 남씨 대신 석씨가 나왔다. 저 여기서 일 좀 하고 싶은데요. 청년이 말했다. 해봤소 이런 일? 아니요, 처음입니다. 청년은 손이 가늘었다. 가보시오. 미안허. 안 해본 사람은 여기 일 못해. 청년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나 청년은 지지 않고 다시 말했다. 시켜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뭘 믿고 시켜? 석씨가 말했다. 석씨에겐 이유가 있었다. 고물상에서는 일 찾아오는 사람에게 리어카와 가위와 저울을 빌려주었다. 600원짜리 강냉이 한 방과 현금 5,000원도 빌려주었다. 고물은 엿장수가 수집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고물상들이 이런 물건들을 엿장수에게 공으로 빌려줘야 한다. 그런데 가끔 도둑놈이 있다. 고물상에서 물건을 빌려갖고 나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놈이 있다. 믿어주십시오. 청년이 다시 말했다. 어떻게 믿어? 일하고 싶습니다. 글쎄,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느냐고. 어떻게 해야 절 믿겠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청년은 고집이 있었다. 얼굴이 빨개진 채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 여기서 일해야 합니다. 일하겠습니다. 일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때 남씨가 나타났다. 일해. 남씨가 말했다. 남씨는 주인이었다. 딴 사람이 간섭할 일이 아니었다. 석씨, 어서 물건들 내줘. 청년은 소원을 이루었다. 그가 바로 민군이다. 누군가가 눈발 속으로 걸어온다. 숙소 안을 기웃한 뒤 그는 곧바로 창가로 다가온다. 고깃간에 갔던 정군이다. 뭣들 하시오? 어서 갑시다. 쇠고기 화승옥에 맡겨놓았소. 가, 석씨. 장씨가 먼저 일어선다. 석씨가 일어서자 안군도 따라 일어선다. 어디 갔소 모두? 최씨랑 민군이랑 안 보이는데? 갔어, 그 사람들. 어디로요? 몰라. 일행들이 줄줄이 창고를 나온다. 뒤처진 석씨가 잠깐 발을 세워 난로를 돌아본다. 뚜껑을 열고 난로 속을 들여다본다. 뚜껑을 다시 닫고 석씨가 툭툭 나무 토막들을 발로 찬다. 난로 주위가 깨끗해지자 석씨도 뒤따라 창고에서 나온다. 벌써 어둡다. 쌓인 눈이 발목을 덮는다. 트럭 한 대가 엉금엉금 비탈길을 올라간다. 삼거리 쪽의 불빛들이 노랗다. 난로불로 달아오른 얼굴에 눈들이 따갑게 와서 부딪힌다. 분식집 주방에서 무언가가 훌쩍 보도로 날아와 부서진다. 눈 위에 하얗게 김이 솟는다. 떨어진 것은 아직 덜 탄 연탄재다. 며칠 쉬어야 되겠구먼. 왜요? 아, 이 눈을 좀 봐. 리어가 긁었어? 정군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잿빛 하늘에 눈이 자욱이 날아내린다. 일을 못 나가도 좋다. 내리는 김에 아예 두어 자쯤 내렸으면 좋겠다. 정군은 눈에서 고향을 본다. 어린 누이와 늙은 어머니와 자 반쯤 되는 고드름이 달린 초가가 보인다. 눈 없는 겨울은 겨울이 아니다. 화승옥 유리문이 열린다. 홀에 사람이 반나마 차 있다. 손님은 복덕방 한 패와 이삿짐 센터 패가 두 무더기다. 머리와 어깨에 눈을 털고 정군이 곧장 횡성댁에게 다가간다.
아줌마 왔어. 들어가. 어느 방이요? 사무실. 장 씨가 정근을 따라잡는다. 사무실은 홀을 지나 주방 뒤로 붙어 있다. 방까지 잡어? 뭔 소리요? 각 씨도 부를 텐가? 불러볼까요? 정근이 웃는다. 까만 얼굴에 이만 하얗다. 염려 넣으시오. 술값 보태라고 남씨 아저씨가 3천원 줍디다. 방이 좁다. 아랫목만 빼고는 냉골이다. 아랫목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거기만 동그랗게 연탄 크기로 비닐장판이 탔기 때문이다. 장실을 선두로 네 사람이 차례로 앉는다. 미닫이 저쪽 이호실에서 여자가 갑자기 호호 웃는다. 사내 네 명이 웃음소리를 듣고 일제히 고개를 돌려 미닫이를 바라본다. 뭘 더듬어요? 솔밭에서 바늘 찼스? 왜 이리 깊어? 길 좀 터봐. 허허, 가만 좀 있어요. 눈먼 중 가을밭에 든 것 같네. 쾅 소리가 난다. 정군이 윗몸을 뉘어 미닫이를 뒷머리로 받은 것이다. 수작이 뚝 끊어진다. 기다려보았지만 응대가 없다. 정군이 그제야 누인 몸을 일으킨다. 누구요 저거? 김양. 기진 말고 사내 말이요. 아, 뱀탕집 영감 아니야? 맞아. 석 씨가 담배값을 꺼내놓는다. 장 씨가 먼저 뽑자 안군과 정군도 한 대씩 뽑아간다. 불들을 붙이느라 네 사람은 잠시 말이 없다. 담배는 네 대를 붙였지만 술상 위에는 두 대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이 많은 장 씨를 생각해 안군과 정군은 담배를 상 밑으로 피우는 것이다. 참, 최 씨는 어딜 갔소? 남 씨하고 다퉜어. 왜요? 알 것 없네. 석 씨가 목이 죄는지 윗단추 하나를 풀어놓는다. 난 여기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정말 어딜 갔어? 오겠죠 뭐. 많이 다퉜어? 갔을게요 아마. 근데 그 사람 왜 그렇게 민군을 싫어하누? 남 씨하고 다퉜다면 민군은 왜 들먹이요? 민군이 사단이야. 남 씨가 너무 민군만 끼고 돈다는 거야. 정군의 두 콧구멍으로 담배 연기가 굴뚝처럼 뿜어나온다. 쏟아지던 연기가 뚝 멎으며 정군이 피우던 담배를 양철 재떨이에 오닥지게 뭉개버린다. 말난 김에 얘긴데 민군 걔 어떻게들 생각하시오? 아, 자네도 시비 붙을 작정인가? 시비 아니오. 중은 무엇을 해도 무릎을 꿇고 흔답디다. 책 모으는 걸 알면 알 것 아니오? 한국책, 서양책, 걔 가방은 책으로 가득 찼수. 대체 걔 어떤 놈이오? 요즘은 더 말이 없습디다. 아, 놔둬 뿌러. 사람이지 뭐가서 자기 말로는 돈 벌어서 대학 갈 거라고 하더라면서. 든 대학인데 두 번 들어가오? 내 보기엔 걔 벌써 오래전에 대학 들어갔어. 어떻게 알아? 제 입으로 그러던가? 아, 말 안 하면 모르. 생긴 걸 보시오. 걔가 어디 망일 해본 솜씨디까? 말들이 없다. 장신은 언뜻 집 나간 딸을 생각한다. 3년 전이다. 아비가 품일 나간 사이에 딸은 문틈에 편지를 꽂아놓고 도망을 쳤다. 찾지 마세요. 나 서울 가요. 돈 벌어서 기술 배워갖고 나 아버지 꼭 매시러 올 거예요. 딸을 찾아 장씨도 사흘 후에 서울로 올라왔다. 애미 죽고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였다. 처음엔 괘씸했다. 조금 지나자 불쌍했다. 한참 지나자 장씨는 자기도 서울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았다. 딸을 찾아 올라오긴 했지만 장씨는 딸도 못 찾고 고향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미닫이가 열린다. 찬바람과 함께 목판 하나가 방 안으로 들어온다. 바드들 놔요. 바빠 죽겠어. 횡성대기 건네주는 음식들을 안군이 받아 술상 위로 탕탕 놓는다. 마지막 음식이 건네지자 정군이 와락 미닫이를 잡는다. 아줌마, 나 좀 봅시다. 아, 왜?
방금 옆방에 떨어뜬 묽은 김양 맞는지 모르겠군. 아니야, 김양. 오늘 새로운 나가시여. 잘 됐네, 그럼. 우리도 새색시하고 인사 좀 합시다. 그 아이 바빠. 방금 1호실로 들어갔어. 왜 이러시오, 아줌마? 석씨 오늘 귀 빠진 날이라는 거 알지 않수? 기둘려 조금만. 나오면 곧 넣어줄게. 어느 세월에? 내일 날샌역에? 윤양은 어디 있수? 최씨 없으니 윤양이라도 몰아 넣으슈. 없어, 그년. 목감 간다고 나간 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어. 뭔 소리요, 그게? 그럼 최씨랑 미도여간에 엉켜붙었나? 최씨 좋아하네.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최씨들을 진즉 속살이라고 일러. 그녀는 외보살 내야차여. 물덤벙 술덤벙이라 나도 그녀한테 손 들었어. 횡성댁이 사라진다. 열린 미닫이를 밀쳐 닫고 석씨가 뻔히 정군을 바라본다. 횡성댁 방금 한 말 무슨 소린가? 모르겠수 나도. 최씨는 너무 뜸이 깊디다. 계집은 잡은 참 널름 샘켜야지 뜸이 길면 골로 빠지오. 그래, 윤양이 골로 빠졌다는 이야기야? 골로 빠졌는지 죄를 넘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오? 고깃국 식수 술이나 듭시다. 안군이 술을 따른다. 안군은 부처다. 가능귀가 먹은 안군은 민군보다 더 말이 없다. 그래도 그는 민군처럼 말이 없다고 욕을 먹지 않는다. 가능귀 먹은 것도 병신이다. 병신은 밉지 않다. 딱갈 뿐이다. 술잔이 돈다. 밤이 점점 깊어진다. 깊어지는 밤을 따라 눈도 계속 쌓여간다. 문을 닫고 방 안에 앉았지만 술꾼들은 밖에 눈이 오는 것을 알고 있다. 보지 않고도 눈이 오는 것을 아는 것은 술꾼들 가슴에도 눈이 오기 때문이다. 바위야 바위야 꽁지 돌석 다부지 푸드득 내 밑구멍에 호랑이 들어간다. 정군이 노래를 부른다. 한바탕 눈밭에 뒹굴더니 정군은 지금 비탈복판에 앉아있다. 거리는 텅 비었다. 눈이 그쳐 하늘에 별이 총총하다. 술꾼들도 다 떠났다. 불빛이 보이지만 화성옥도 문을 닫았다. 지붕이고 찻길이고 모두가 하얀 눈 천지다. 정군이 다시 눈을 날린다. 두 손으로 눈을 꾹꾹 뭉쳐 사방으로 훌훌 내던진다. 혼자 가면 도망질, 둘이 가면 환양질, 셋이 가면 가래질, 넷이 가면 화투질, 화투 끝에 싸움질, 싸움 끝에 정장질, 정장 끝에 징역질, 얼사줬다 용두질. 정군의 고함에 개가 짖는다. 한 마리가 짖자 여러 마리가 따라서 짖는다. 사람들이 윗길에서 내려온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바지 앞숲의 단추를 끌어다가 장씨가 등을 돌린다. 하얀 눈발에 까만 구멍이 숭숭 뚫린다. 장씨는 취했다. 그러나 정군은 장씨보다 더 취했다. 한 병 더 깐 게 잘못이다. 모셔가겠다고 큰 소리더니 늙은 게 오히려 젊은 놈 모셔가게 생겼다. 장씨가 몸을 돌린다. 윗길에서 내려오던 사람들이 장씨 앞을 지나간다. 옆얼굴이 낯익다. 계집이 아니고 사내 쪽이다. 누구여 이게? 접니다. 어딜 가? 자려고요. 앞서 가던 계집이 화승옥 앞에서 돌아본다. 뿌연 달빛 속이지만 장씨는 계집도 알아본다. 복사꽃처럼 빨간 볼이 바로 화승옥 윤양이다. 어디서 잘 거요? 화승옥에서요. 민군이 몸을 돌린다. 젓가락처럼 몸이 길다. 화승옥 유리문이 드럭 열린다. 윤양과 민군이 나란히 사라진다. 장씨는 그제야 눈밭을 바라본다. 조용하다 싶었더니 정군이 아예 길게 누웠다. 장씨가 정군에게 다가간다. 저대로 길바닥에 놔둘 수 없다. 얼어 죽지 않으면 차에 깔려 죽는다. 눈밭이 갑자기 기우뚱한다. 걷다가 말고 장씨는 크게 머리를 내젓는다.
망할년, 육실할년, 내년 내가 다시는 찾나 보아라. 목이 맨다. 갑자기 도망친 딸이 보고 싶다. 눈앞에 언뜻 딸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러나 딸은 옛 모습의 딸이 아니다. 입술이 빨갛다. 술상머리에 앉았다. 몸을 비꼰다. 허허 웃는다. 불쌍한 년, 조금만 참지. 조금만 참았으면 정군 저놈은 내 사위여. 정군이 훌쩍 눈밭에서 일어선다. 다리가 꼬였는지 정군은 그러나 다시 펄쩍 주저앉는다. 온몸이 눈이다. 손에는 여전히 눈뭉치가 들려져 있다. 누구유, 거기? 나여, 정신 차려. 몇시요, 지금? 통금 다 됐어. 장씨 아저씨, 먼저 가시오. 나 여기 좀 앉았다가 술 깨면 들어갈라오. 차길이여, 여긴. 쉴렉은 저기 길밖에 나가시오. 정군이 다시 몸을 일으킨다. 아까와는 달리 다리가 제법 짱짱하다. 눈들을 툭툭 턴 뒤 정군이 드디어 비칠비칠 걷기 시작한다. 석신 어디수? 들어간 지가 언젠데? 저같이 취하네. 팔 좀 잡아줄까? 나 도시오. 혼자 갈라오. 다져지지 않은 눈은 미끄럽지 않다. 위태롭게 걷는 정군을 장신은 곁에서 바짝 붙어 따라간다. 팔이라도 잡아주고 싶지만 장신은 유혹을 꾹 참는다. 이쪽 친절이 저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장신 고향이 어디라고 했수? 아, 고향은 왜? 장씨 고향에도 눈이 많이 오우? 보통이요. 내 고향은 이맘때면 산이고 들이고 눈천지요. 사방이 허옇게 눈에 묻혀 빠끔한데 하나 베질 않수. 언젠가 토끼하고 노루대가 먹을 게 없어 마을로 몰켜 내려왔습디다. 눈에 파묻혀 허우적대는 놈들을 마을에서 온통 지게작대기로 때려잡았지. 장씨, 혹시 간 내린 눈 위에 핏방울 스민 거 본 일일수? 빨간 노루피가 눈 속에 스몄는데 그건 영판 꽃입디다. 정군의 몸이 기우뚱한다. 장씨가 손으로 잡는 대신 같은 어깨로 떠받쳐준다. 어디요, 고양이? 장신 말해줘도 모를게요. 어둔이 꼴이라고 진부령수도 안으로 반나절이나 더 들어가야 허우. 고향에선 언제 나왔어? 3년? 재미시팔. 어느새 벌써 4년이네. 왜 나온 거요? 돈 벌러 나왔나? 돈요? 정군이 피익 웃는다. 흰 이를 드러내고 고개를 슬레슬레 내두른다. 돈 아니요. 눈이 싫어서 나왔수. 천지의 눈이라 거기서는 눈이라면 지긋지긋하게 싫어들 했수. 헌데 지랄, 서울 올라오니 여기서는 외리어 눈 구경하기 힘듭디다. 고향에선 그렇게 지겹던 눈이 여기선 웬 좋아한지 눈만 오면 반갑다 그 얘기요. 인심이여, 그게. 고향 좋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 배? 고물상 입구다. 어지럽던 고물상도 눈에 묻혀 깨끗하다. 숙소 앞쪽으로 발자국이 몇 개 찍혀 있다. 불빛을 보니 석씨는 아직 깨어있는 모양이다. 봉당에서 장씨가 발을 구르자 문짝이 후딱 밖으로 자빠진다. 누구요? 나일세. 방 안에 의외에도 주인 남씨가 앉아있다. 정군이 신을 벗고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간다. 쏘아보는 남씨를 외면한 채 정군이 풀썩 목침대 위로 자빠진다. 장씨가 신을 벗고 뒤따라 들어서자 석씨가 불쑥 장씨의 팔을 잡는다. 일 났수, 장씨. 뭔 일? 민군 못 봤수? 보았어, 왜? 어디 있수 그 사람? 장씨가 남씨를 바라본다. 목소리는 낮지만 남씨의 표정이 이상하다. 뭔 일이여? 왜들 이래? 민군이 또 작물 받았나? 작물은 아니여. 그럼? 대꾸가 없다. 목침대에 자빠진 정군의 입에서는 어느새 거친 풀무소리가 새어나온다. 망설이는 석씨를 대신해서 남씨가 문득 입을 연다.
형사가 다녀갔어. 형사? 민군 사진을 보여주더군. 벌써 한 달 전에 수배된 사람이래. 장시어의 어깨가 축 처진다.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다. 민구는 윤양과 방금 전에 화성옥에 들어갔다. 최씨가 오래전부터 뜸들여온 윤양을 민군이 가로챈 것을 장씨는 오늘 처음 알았다. 그러나 장씨는 못 본 채 했다. 최씨가 알면 칼부림이 나겠지만 그것은 민군보다도 윤양 쪽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만은 다르다. 형사한테 민군을 넘겨줄 수는 없다. 무슨 죄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형사들한테 쫓기는 거요? 몰라, 그건. 딴건 모르겠고 학생인 것만은 틀림없더군. 학생? 민군이 학생이요? 대학에 다닌대.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에. 장씨의 입이 벙싯하게 열린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장씨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한다. 가. 장씨가 돌연 자리에서 일어선다. 석씨와 남씨가 놀란 얼굴로 장씨를 올려다본다. 가다니? 있는 데 알아. 민군 지금 화승옥에 있어. 앉아, 이 사람아. 가긴 어딜 가. 안갈 거요, 그럼? 잡으러 왔으니 알려는 줘야잖아. 알면 뭘할 거요? 있는 데를 알고 잡으러 왔는데 민군이 알면 어쩔 거요? 문고리를 잡은 채 장씨는 잠시 움직이지 않는다. 석씨와 남씨의 얼굴이 장씨에겐 언뜻 모루처럼 단단하게 느껴진다. 모루는 맺혀도 깨지지 않는다. 장씨는 모루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모루가 밉다. 방문이 열린다. 털신을 찾아 신고 장씨는 급히 고물상을 나온다. 뽕뽕 다리를 막 건너는데 누가 저만치 앞서 걸어간다. 젓가락처럼 키가 크다. 사내는 어깨에 길쭉한 가방을 메고 있다. 누구요? 앞서 가던 사람이 발을 세운다. 가방이 무거운지 사내의 어깨가 기우뚱하다. 접니다. 저라니. 민군입니다. 달빛이 휘황하다. 차고 밝은 깨끗한 밤이다. 두 사람이 마주선다. 장씨가 한참 만에 입을 연다. 뭘 해,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방은 뭐요? 떠나려고요. 떠나다니, 어디로? 글쎄요, 가봐야죠. 장씨가 눈을 껌뻑인다. 알려주려고 달려 나왔는데, 민구는 이미 소식을 알고 있다. 이곳에서 어정되는 것을 보니 그는 어쩌면 숙소 앞에까지 왔던 것 같다. 어떻게 알았어? 화승옥에도 형사가 들렀나? 아니요. 방금 최 씨가 저한테 다녀갔습니다. 그 얘긴 최 씨한테 들었습니다. 최 씨라니 고물상 최갑식이야? 예. 장 씨가 입술을 불쑥 내민다. 술을 깨는데 머리는 더욱 어지럽다. 최 씨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그게 장 씨에겐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 이 밤에 어디로 갈 거요? 대답이 없다. 다리에 뿔이라도 내린 듯 민구는 멍하니 화승옥 쪽을 바라본다. 물어본 장 씨가 잘못이다. 가방을 한번 추스른 후 민군이 한참 만에 입을 연다. 아저씨, 화승옥에 가보십시오. 거긴 왜? 오늘 새로운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십시오. 장씨가 비스듬히 고개를 젖혀 민군을 으아슬에 올려다본다. 민군은 농을 모른다. 농을 모르는 민군이기 때문에 장씨는 더욱 으아슬은 얼굴이다. 뭔 소리여, 그건. 자네도 농할 줄 아네, 그려? 농이 아닙니다. 만나보십시오. 혹시 아저씨 따님인지도 모릅니다. 장씨가 발을 옮겨 딛는다. 한 손으로 민군의 팔을 움켜잡고 장씨가 헐떡이듯 입을 연다. 내 딸이라니. 재숙이란 말이요? 자네가 내 딸을 어떻게 아나? 뵙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횡성댁을 통해 본명과 고향을 알아보았더니 아저씨 말씀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더군요.
실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저 지금 막 숙소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장 씨가 뒤로 몸을 물린다. 몇 발짝 걷다가 장 씨가 다시 민군을 돌아본다. 기둘리게 거기 나 금방 다녀옴세. 눈 덮인 하얀 비탈길을 장 씨가 헤엄치듯 팔을 휘저으며 올라간다. 눈 속에 말뚝처럼 다리를 뻗고 민구는 멀어지는 장 씨를 무표정하게 바라본다. 기다릴 필요는 없다. 장 씨는 아마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딸이라도 그렇고 딸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떠날 시간이다. 장 씨의 모습이 사라지자 민구는 가방을 고쳐맨다. 갑자기 필요하다. 도피도 이제는 습관으로 되었다. 두려움은 없다. 쫓고 쫓기는 것은 늘 있어온 인생살이다. 밝은 날이 언제가 될 것인가, 민구는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다.